국내외 암치료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암치료 사례를 공유하는 국제 암치료 컨퍼런스가 열린 건데요. 다양한 사례 발표와 여러 치료법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. 정유정 기자가 소개합니다.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몸 안 비정상적인 세포 성장인 암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지난 9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 이브라 국제암치료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. 지금 저희가 오늘 발표할 내용들은 암 환자에 대해서 암을 치료한다든가 아니면 암에 걸렸을 때 어떤 치료 방법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 석학분들을 모시고 강연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요. 국내외 암치료 전문 석학들이 모여 암치료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. 국내 암 환우 의료진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, 중국, 인도, 몽골 등 해외 의료진들이 참석해 전 세계 의학 기술을 나눕니다. 아울러 바이러스 연구와 치료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의료기구를 소개받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. 암 환자분들은 너무 많이 계세요. 근데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병원에서 어떠한 부분을 얘기해주면 그 선택밖에 못합니다. 그래서 좀 많은 석학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암 환자분들이 많이 공유해서 암을 이겨내고 또한 암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번 행사로 전 세계 수많은 암 환자에게 희망이 되길 기대합니다.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.